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400포인트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을 뒤덮은 장본인은 이탈리아발 정치 리스크,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여파입니다. 간밤에 뉴욕 다우지스는 이탈리아 정치불안 영향 등으로 전거래일보다 1.58%가 내렸고요. 나스닥과 S&P500도 각각 0.5%, 1.1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로 장중에는 2,400선 밑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불안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됐는데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200억 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고, 외국인 역시 6,600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습니다. 개인만 1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리스처럼 유럽을 대혼란으로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감, 또 영국처럼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이른바 이탈렉시트와 같은 영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밤에 이탈리아 2년 물 금리는 0.587%포인트 급등했는데 이거는 1992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미국의 10년 물 금리는 2.8%가 깨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이것도 브렉시트 이후 가장 강력한 하락세였습니다. 미국의 미국 달러와 대비 유로와 가치도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증권사 임원과 통화를 하는데, 김 기자, 시장이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대응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 코스피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뒤덮으면서 상해, 홍콩, 심천, 니케이 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 사태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극우, 극우정당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함께 내각 명단을 친 EU 성향의 세르지오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는데 이 내각 구성이 거부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콘테는 총리 후보하겠다.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고 또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정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총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총선에서 반 EU파인 연정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유로존을 탈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채무 위기가 10년이 지났는데요. 어,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 유럽의 금융 시스템과 유로화의 운명에 대한 공포감 다시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파장은 그리스보다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그리스의 10배인데요. 만일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유로와는 살아남기 힘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는 2조 4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600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마저 떠나려고 한다면 EU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이유가 실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최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대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유로종과 유로화의 붕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달러화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증권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유럽과 신흥국 등 다른 경제 구역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 이게 우려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불확실성은 있지만 대응책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22는 위기 시에 비상 채권 매입을 쓰겠다고 언급을 했고 또 디마이오 5성운동 대표도 전날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이슈는 정쟁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이 7월에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정쟁에서 촉발되는 이슈인 만큼 영향력이 점차 주춤해질 것이라고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 불안이, 불안이 커진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산 IT 제품의 25%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안을 내달 1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위기 악, 상황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런 국제 뉴스들까지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내일장 핫플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를 좀 만나보죠. 네, 먼저 CJ ENM과 웨이브일렉트로 IHQ 글로벌텍스프리 넷마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 이범삼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8일에 추천했던 DB 하이텍, 오늘 시장 하락을 피해가면서 장중 5% 넘게 오르기도 했네요. 오늘 추천한 IHQ, 어떤 면에서 주목할 만한가요? 네, 아 최근에 방송, 매주 설마라는 방송에서 거의 대북주 유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저가에 어, 밑에서 매수할 만한 컨텐츠 종목 IHQ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IHQ는 지난 4월달에 인수가 불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어 IHQ는 TV 채널이라든가 드라마 제작 그리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방행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드라마 제작편수가 작년에 3편에서 올해 6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넷플릭스 때문에라도 국내 IP 보유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드라마건 영화건 컨텐츠를 잘 만드는 업체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도 그 때문에 이제 실적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IHQ 또한 과거에 뿌리 깊은 나무라든가 착한 남자, 그리고 피노키오, 최근엔 또 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걸 좋은 드라마들을 제작한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콘텐츠리 주가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시기가 작년 10월로 볼수 있거든요. IHQ 또한 함께 릴레이팅이 적응이 되었으나 지난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 불발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대로 빚는 잠재적인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직은 주가가 온전히 폭되지 않고 밑에로 조금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로는 내일 실가, 그리고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9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IHQ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 밤 9시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전망치는 속복치와 같은 2.3%입니다. 또 오늘 돌아오는 새벽 3시경에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는 있지만 경기에 따라서 인상 속도 변화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기자의 속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속 터지는 주식 시장이지만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는 근심 걱정 잠시 접어둘까요? 내일 또 다시 또 시작될 걱정 근심. 네, 내일도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